안녕하세요. 성호 육미장입니다. 여기는 집 앞에 조그만 샘인데, 그동안에 이제 가생은 좀 얼고 가운데는 이제 얼질 않는 샘인데, 물이 잘 나가지고 얼질 않습니다. 근데 제가 어망을 그동안 한동안 안 넣었다가, 이거 눈 때도 한 15일 넘었지. 이거 한 15일 전에 이제 눈 놓고서는 여기가 가생이가 얼어가지고 보지도 않았었는데, 오늘 어제부터 날씨가 풀려가지고 따뜻해가지고서 저 물이 많이 녹고 저쪽 뒤에만 이제 가생이만 이제 얼음이 남았습니다. 근데 이 겨울이라 여기가 고기도 많은데 겨울이라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몇 마리라도 있나 한번 건져보겠습니다. 끝낼까 여기 이제 걔도 여기 매워서 또 여기 달라고 온거 아니요? 미끄러지 그전에 잘 잡혔었는데 하나도 안 들어간 것 같은데. 겨울엔 밥도 안 녹네. 그냥 있네, 이거 봐. 추워서 그런가? 이거 몇 마리 들어갔네. 미꾸라지 들어갔다. 깨구리가 들어갔어. 경첩 저기 개구리 아니야? 이상한 개구리다, 이거. 겨울이라 사료도 먹지도 않네. 그냥 있네. 제가 봤어. 15일도 넘었는데도. 물이 빠졌나? 보이잖아. 이거 봐. 미꾸라지 몇 마리 하고? 물을 좀 퍼야 되겠는데, 주고. 여기도 또 있어. 이리 와봐요. 미꾸라지 엄마. 아이고, 보일라 보이네. 미꾸라지 이만 들어갔다. 날이 풀리니까 이제 들어가나 보다 조금. 와, 그냥 있어. 하나 둘. 오, 이거 많이 들어갔네 그래서. 나도 이게 막 생겼네, 이게 어서. 아이고, 이게 뭐야? 이끼 이끼. 이런 게막 이끼가 막 생겨. 오래 놔둬서 그런가 보다. 여기다 그냥 바로 건졌어야지는 이제 건지지도 않고. 확실히 가을이가 아니라 안 잡히네, 겨울이라. 이게 뭐 파래 같아요. 여기 하나 더 있어. 세개 넣었으니까. 잠깐 중단하고 저쪽으로 가. 너도 먹고 싶냐? 이렇게 하나 더 있어. 던져봐! 먹어, 던졌어. 부어가지고 그냥 여름 같으면 금방 흐르면 없어지는. 이건 옛날 건가 봐. 얼마나 들어갔네. 확실히 겨울이라 잡히질 않네, 그치? 겨울이 추운 땅속으로 다 들어갔지, 추운데. 먹고 싶어 하나? 일로, 일로, 야. 여기 보니까 여기 북방산 개구리 하나 들어갔네, 이거. 도로 늦어, 저기. 이거는 뭔 개구리지, 이거? 보니까 여기 미꾸라지 그래도 겨울이라도 생각보다는 좀 들어갔네. 이래서 도로 살려줘. 이거
이걸 더 샘을 더 막아가지고 이게 보이지 말아야겠네. 원망이 다 보이니 뭐. 낮춰가지고 저기 터졌나봐. 물이 새요. 새지 그러면 안 새요. 다 새지. 그동안 추워서 그런지 그래도 색 전혀 안 들어가지는 않고 미꾸라지 몇 마리하고 붕어 몇 마리 그 다음에 개구리 북방산 개구리 한 마리하고 그 옴개구리인가 뭐야 그거 새끼 하나 그거 들어갔네. 오늘은 집 앞에 어망 세 개를 넣어봤는데 그래도 겨울에 하나도 안 잡힐 줄 알았더니 그래도 눈제가 한 15일 넘었는데 그동안에 얼어가지고 못 건졌다가 오늘 이제 녹았길래 한번 건져봤더니 미꾸라지하고 개구리하고 붕어 몇 마리 들어갔습니다. 이제 봄에 넣어야 많이 잡힐 것 같으니까 봄에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 누가 건졌지?